이쪽은 폭포가 나왔어. 그 다리에서 본 폭포야. 다리에 왔습니다. 아니 거기 안 갔어요. 꼰대기. 군대 안 올라갔으면 안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아까 그래. 아니 군대기 안 갔어요. 아이고. 군성대는 안 올라가셨구나. 예. 거기 거기 거기. 폭포 있는 데 지나와서 돌아다 보는데 저 다리 뒤에 폭포가 있는데 폭포는 안 보이네. 사람이 먼저야. 저 위에 능선으로 올라가네. 왼쪽 계곡을 두고 거기서 바로 왼쪽 계곡이 저기가 대청봉인가? 이쪽은 급경사로 올라가는데 능선 고개로 오르다가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능선 고개 올라갑니다. 능선 고개에 올라와서 좀 내려오시고 북쪽서부터 찍어드릴게요. 돌아보는데 바위들을 보니 과연 만물장일체. 저쪽 왼쪽 바위 뒤로가 우리가 내려온 괜찮아. 계곡이고 눈으로 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놓고 상상을 하는 거야. 우리 기억을 원래 그대로 이게 이런 거였어? 이거 블록 되게 많이 나와. 자, 이제 금등산을 넘어서 내려갑니다. 계속 급경사길이요. 앞에 12담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배울이 보이네요. 배울 옆에 내려왔는데 이제 배울 따라서 계곡을 내려갈 겁니다. 이 물은 12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12폭포. 폭포로 하나 나왔어요. 지금 보이는 왼쪽으로 바위 밑에 쉼터가 나오고 이 폭포는 꽤 길게 계셨네. 다리가 하나 나오고 이 폭포를 돌아가시죠. 전봉산에서 발원했다는 이 12폭포는 주전 계곡을 12굽이 굽이 돌아서 흘러내리는데 전체 장면을 한눈에 볼 수는 없답니다. 12폭포네. 12폭포에서 보는 왼쪽 계곡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거기서 앞쪽을 볼까요? 해발 570m 오색약수는 아직도 3.3km 남았네. 다리를 건너서 조금 올라가네. 다리 위에 왔어요. 조금 올라갔다가 밤에 저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없다지만 12폭포를 돌아봅니다. 우측 안봉들과 내려갈 계곡길 저기 도로에 차가 다니네. 다시 오는 쪽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더러 거위들이 여러 개 나오네. 우리 저기 또 작은 폭포가 하나 나왔어요. 또 조금 올라가요. 아이고, 저 집 안에 그냥 서 있네. 이 바위를 세 번째 넘어요. 그 세 번째 봤다는 바위 밑을 지나가고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 경사가 끝나는 것도 같고. 다리를 건너가요. 다리 가운데 갈림길이 있네. 해발 456m. 여기서 350m를 더 가야 돼요. 먼저 번에 다녀왔으니까 뒤돌아서겠습니다. 용서 폭포에서 나와서 약수 들어갑니다. 다리에서 번 이쪽이 용서 폭포 계곡. 이 계곡으로 따라가면은 용서 폭포 지원센터가 있는 도로까지 나가지요. 용서 폭포 계곡. 평소에는 10km 잡아야 돼. 멈춰라. 가볼까? 금강문에 왔어요. 해발 450m.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들어가는 문이랍니다. 이 바위 밑에요. 오른쪽. 여기는 주전골에서 내려오는 용서 쪽으로. 저건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받아볼까요? 네, 저기 용서폭포 주전골 보이고 그 용서폭포가 저쪽 도로에서 주전골로 해서 나와서 만나는 자리요. 이 주전골로 내려앉는다. 옷을 약수터 방면입니다.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리에서는 아래쪽에 다리가 나와. 다리 위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암봉 우측. 난간을 건너갑니다. 달밝은 밤에 선녀들이 내려와 날개옷을 바위 위에 벗어놓고 목욕을 하다 올라갔다고 해서 선녀탕. 지나온 데가 선녀탕. 선녀탕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있는 그 능선 바위. 왼쪽으로 돌면서 또 다리가 하나 나와요. 이 다리가 있는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건 그 선녀탕 쪽으로 붙은 바위인데 아니고 이쪽이 선녀탕이죠. 약수터 근방에 오는 것 같은데
저 앞에 보이죠? 저기 있어 주전을 만들었나? 강원도 관찰사가 부입을 하려고 한계령을 넘을 때 어디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신하들을 시켜서 가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도둑들이 그 안에서 주전을 만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주전골이라는데 글쎄 얼씨다 다리를 건너갔다가 저쪽으로 또 개 건너가네. 이 다리에서 돌아봤어요. 지금 왼쪽으로 보였던 그 바위는 독주 아니네.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 다리에서 돌아봤어요. 송국사 앞에 왔습니다. 약수를 모으려고 옛날 이곳에 다섯 가지 색깔의 꽃을 피우는 신비한 나무가 있어서 이것이 오생이라는 이름이 나왔대요. 내리 와서 올려다본 성국사요. 다시 난간 불러옵니다. 역시 저 죽을 걸 위해서 물고기들이 다리를 건넙니다. 반색 오색이 악수도 가까이 왔어요. 출렁다리 정원은 악수도 주전골 자연관찰로 여가 약수터 약수터는 뒤에 왔습니다. 겨울 건너편에 있는 상가고 지금 나가는 상가 왼편으로 있는 꽃들이는 건가 본데 건너편에서 오는 길하고 이 복지회관 앞에서 만나네. 복지회관 옆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설악산 오색분소가 있고 3시 1분 375 주차장에 도착해서 끝냅니다.